하나님을 늘 가족처럼 생각하며 다시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승객 여러분,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승객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적어왔는데요. 다시 들어오시겠어요? 펭귄은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 중 하나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. 펭귄은 두 날개를 프로펠러처럼 돌려서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그것이 마치 비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. 꼭 하늘을 날아야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. 하늘이든 바다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날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것입니다. 오늘은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. 승객 여러분들,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여의나루. The doors are on your left.